안녕하세요. 축구와의 모든 것, 올댓부치입니다. 대한민국은 풋살을 즐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터프화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터프화를 구매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고민했고, 풋살을 하기에 유용한 터프화 고르는 꿀팁 딱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앞코가 단단한 터프화를 찾는 것입니다. 템포가 빠른 풋살을 할 때에는 상대의 타이밍을 뺏을 수 있는 슈팅이 굉장히 유용한데요. 그래서 발가락 끝을 이용하여 반박자 빠른 토킥을 많이 사용합니다. 앞코가 단단한 터프화는 더욱 강하고 빠른 토킥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고무덧댐이 되어 있다면 더욱 강한 슈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신어본 터프화 중 하나를 뽑자면 데스포르치의 캄피나스는 앞코가 단단하여 토킥을 하기에 매우 유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찰이 강한 고무 아웃솔로 제작된 터프화입니다. 풋살은 축구보다 훨씬 좁은 공간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간결하고 빠른 방향 전환이 필요하고 퍼스트 터치부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볼을 정확하게 받아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풋살의 특성상 첫 터치와 드리블을 발바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바닥 드리블을 할 때 미끄러지는 경우가 없도록 마찰력이 좋은 고무 아웃솔을 추천드립니다. 코파 카피탄 .etf는 굉장히 마찰이 강한 고무 아웃솔을 사용한 터프화입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신었던 터프화 중에 카피탄이 마찰력에서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얇은 미드솔을 지닌 터프화입니다. 얇은 미드솔은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차가 클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요. 리뷰어의 주관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두툼하고 푹신한 미드솔은 좋은 착화감을 주고 무릎과 발목의 무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바닥 감각이 잘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발바닥 드리블을 선호하는 저에게는 발바닥 감각이 잘 느껴지는 얇은 미드솔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거기에 유연한 아웃솔까지 사용한다면 발바닥 감각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조마의 타플렉스는 아웃솔에 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웃솔이 굉장히 유연했고 발바닥 감각이 너무 잘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풋살을 즐기면서 느낀 터프화 고르는 꿀팁 3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적인 취향이나 스타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터프화 구매하실 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올댓부치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